먼저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에 들어가겠어요. 이 회사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박 회장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억지로 강행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식당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화가 나서 괘씸하다며 500만 원 주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는 신촌 로터리 앞에 두 평짜리 가게를 얻어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소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나이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천억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답니다.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히 천억이 되었답니다.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었고 91년도에는 7천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연을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과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작고 의심으로 일삼고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5장, 이것은 예레미야가 12편의 설교 중에서 12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는 줄곧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그 설교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설교 들을 때도 유 목사의 말로 듣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질 때 은혜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며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도가 경계해야 할 죄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할 때 나는 여지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날 아침에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 했더니 글쎄, 그래서 글쎄만 나오면 난 괴로워요. 그럼 통장 확인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망설이는 거야? 왜? 얼마나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몇 천만 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천 몇백만 원쯤 될 거래요. 그런데 그게 청년들이 지금 외상으로 비행기표를 끊었기 때문에 그거 카드에서 빠져나가면 없을 거래요. 아유 곤란한데. 그러고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선포했어요. 내 아내보고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종잣돈을 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면서 네가 먼저 헌신해봐라 이 마음으로 금요일날 선포한 거예요. 우리 천만 원 내가 헌금한다고. 어차피 뭐 사례비 또 받게 될 거니까 그런다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감동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손해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곧 성도예요. 그래서 한번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움직이고 역사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나 같은 이 무지랭이 같은 시원찮은 목사가 이런 영광, 이런 축복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내 아내한테, 여보 당신 나 만나기 전에 누가 뭐 소개했다나 중매했다나 그래서 인하공대 나온 뭐 회사 과장 한번 손봤다며, 그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당신 현실이 어떻게 됐을까? 벌써 명퇴했겠지? 그리고 지금 나 만난 것처럼 세계를 무대 담아서 다닐 수 있었을까? 아이고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아니 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나 잘 만났지? 잘 만났지요. 하나님 은혜로 잘 만난 거지. 나 안 만났으면 저 여자가 무슨 재주로 세계를 발판 삼아서 쫓아다니면서 남편 가는 길에 항상 같이 동반해서.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 이 축복 받는 거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별로 있었겠어요? 그냥 뭐 밥 벌어먹고 살았겠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경계해야 돼요. 마귀가 자꾸 순종 못하게 해요. 유다 백성들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아니 예레미야가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2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들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는데 말 듣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상투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예배 때만 되면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골라 먹거나 자기 비유에 맞는 거 받고 비유에 거슬리면 거부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6절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이에요.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돈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명예 권력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우상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즐기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척하거나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게으름, 이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생활 제대로 못할까요? 왜 봉사와 헌신 못할까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가 부족해서 일까요? 아니면 선지자들의 게으름을 피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지런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이 결정된 이후에도 거듭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선지자가 없어서도, 선지자들이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여라도 억울하게 심판받는 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당신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계속 돌아오기를 촉구하시기 때문에 못 들어서 또는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해서 이렇게 원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죄악으로 관영한 나라나 개인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지체하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 하심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요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고,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올해 아니면 내년에, 천만의 말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느 권사님이 큰 수술, 위험한 수술을 받고 토요일 날 퇴원한 데 왔어요. 너무 눈물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핏주머니를 차고. 그래도 현재까지는 감사하게 의사들이 수술하기 싫다고 해도 효과 없다고 막 전부 손을 손살에 치면서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나 솔직히 당신 수술하기 싫다고, 자신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이었고, 앞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만은 더 희망적이라서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지금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멀쩡했던 몸들도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그 앞에서 만났더니 머리에 꽈리같이 뭐 이상한 게 막 생겨가지고 이거 다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 머리에 이런 것들 생기면 젊은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지해질까요? 얼마나 간절해질까요? 얼마나 신중해질까요? 얼마나 경건해질까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악한 자들도 제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악인들조차도 죽는 거 멸망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의 백성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학수고대하시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경고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에서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희망을 주세요. 너희가 포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끝끝내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꾸짖고 채찍질하시지만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는 자녀를 사랑의 매로 다스릴지언정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그 정도로 파멸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완전히 진멸해서 끝장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본연의 자세, 자기의 본분을 찾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경계는 교만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때 초강대국이었는데 기고만장해요.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못된 짓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영원히 갈 줄 알았지만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듯이 70년 존재하고 그 나라가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도 멸망당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가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부강하고 왕성하고 세계 초강대국의 힘을 발휘했던 바벨론이 결국 70년 만에 느부갓네살 정권이 무너져요. 그리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등극하면서 결국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실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개인과 국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술잔의 비유를 통해 이방 나라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어 이방 나라들이 취하도록 먹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노의 술잔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는 칼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칼은 전쟁을 상징해요. 그리고 전쟁은 결국 멸망이에요. 또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불신 이방인들의 멸망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국가를 지탱하는 건 국력,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국가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글쎄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초기만 해도 뭐 며칠 만에 다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지금 상상외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는 이제 포탄 다 쏴가지고 쏠 게 없고 탱크 다 부셔먹어가지고 60년대 2차 대전 때 쓰던 그런 탱크 갖고 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아니 세계 초강대국 군사력을 자랑했던 나라가 지금 처참하게 깨지고 있어요. 처참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까 그 이랜드 그룹 회장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밑바닥에서도 높이기도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있게도 하는 하나님, 있던 것도 확 날려서 없애기도 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주의 뜻이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겸손. 옆에 사람은 겸손합시다. 이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노의 잔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은 인간은요 취하면 이성과 본성을 잃어버려요. 그죠? 술 취한 사람 판단이 흐려져요. 또 비틀거려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것들로 취해 있으면 판단이 흐려져요.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해도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다가 자기 중심이 잃어져요. 목사로서 중심이 있어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과학 아니지요. 그래서 꼭지 떨어지고 술 먹어요. 뭐야? 뭐야 인마 목사다. 뭐야? 목사라고 이 새끼야. 뭐야? 이게 술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것들로 취해놓으면 바른 교훈을 듣질 않아요. 술 먹은 사람이 뭐 알아듣습니까? 뭐? 뭐라고?
왕년에 많이 해봤지. 아유, 요새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 목회하면서. 어제도 대만 선교사님 대접하느라고 저녁에 몇 분들이 같이 식사했는데, 그 집사님 회사도 잘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막 나서고 앞장서는데, 또 지금은 또 대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교수를 해달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도 너무 강의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게 난 못한다고, 안 한다고 막 그랬더니, 아 그러면 조금만 하더라도 해주고 다 내년부터 좀 더 해달라고 막 이런 막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이게 뭐 방향 전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막 하나님이 명예해주고, 그건 뭐 그 사람이 대학교에서 안 해도 자기 사업 잘해서 사장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명예해주는 거야, 명예해주는 거야, 명예해주는 거야, 명예해주는 거야. 이런 멋쟁이 하나님 믿어보세요. 시지껍전을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도 시지껍전했지요. 우리 아버지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든든한지, 이런 멋쟁이 하나님 믿으면 어깨 딱 벌어져가지고 어깨에 힘 탁 생겨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뭐 이러고. 물론 막 그러면 저 위에 계신 분이야, 위에 계신 분. 높으신 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유다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본문인데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으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7절, 29절, 30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32절부터 38절은 그 주님의 심판 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그 상황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회개할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가차없이 주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명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다시 덥석 안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우리도 진노의 잔을 받기 전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 돼서 하나님의 권고 무시하시지 말고 그 권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른 메시지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계속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지금도 마귀는, 야, 그거 그래도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마.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괜히 너 귀찮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믿지 마. 마귀는 지금 계속 속삭일 겁니다. 의심을 불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고 아멘. 그렇군요. 오늘 말씀이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해요. 여러분 모두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경건에 이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